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입니다. 라고 비판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은 건강과 보건은 물론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라면서 그러나 지금이 그것을 논할 때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돈 나갈 걱정을 안겨주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 시국에 담뱃값, 휴주값 인상 소식이라니요.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입니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입니다.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소싸 시장을 보러 가도 마땅히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마음 달랠 곳도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식입니다. 건강과 보건은 물론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것을 논할 때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담뱃값, 술값 인상 소식에 국민들 걱정은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입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돈 나갈 걱정을 안겨주는 정부라니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